자, 역사를 가장 역사답게 가르친다고 자부하는 황현필입니다. 오늘부터 근현대사 진짜 출발하고, 지난 시간에 근현대사를 출발하는 과정에서는 흥선대원군부터 공부하는 게 합당하다, 그만큼 대원군이 집권하기 이전과 이후의 조선은 다른 세상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대원군의 여러 가지 업적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세도 정치기에 대한 이해가 조금 있어야 되겠다. 아, 물론 주말에 이제 조선사를 이렇게 전개해 나가는 과정에 나중에 이제 정조 사후의 세도 정치기, 좀 예를 들어서 순조 이야기 1시간, 강화도령 철종 이야기, 효명세자 박보검 이야기, 그 다음 홍경래 은한 임실농민 봉기 이런 거 한 주제로 3개, 4개 이상 만들어내겠습니다만, 오늘은 전반적으로 19세기 전반 세도정치기가 어떠했고 이 세도정치기에 나름 왕족들은 살아남기 위해 이런 노력들을 했다, 그런 거 말씀드려야 되기 때문에 한번 세도정치기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간략하게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공부하기 쉽게 해주시려고 정조대왕께서 정확하게 1800년에 돌아가 주십니다. 그러니까 정조대왕 죽고 난 다음에 바로 19세기 전반기에 순조가 11살의 왕이 되고요. 순조의 아들 효명세자가 잘났는데 참 뛰어난 친구였던 것 같은데 비명하에 죽어버리고, 그 효명세자의 아들, 그러니까 순조의 손자였던 헌종이 8살의 왕이 되고, 그 헌종도 23살에 갑자기 죽어버리게 되니까 강화도에서 고기 잡고 생선 비린내나 맡고 있던 강화도령 철종이 19살에 왕이 됐다가 또 33살에 죽어버리는 이 순조 헌종 철종 3대 60여 년간을 우리가 세도 정치기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때는 왕권은 완전히 실추됐고 안동 김씨나 풍양 조씨가 뭔 나라를 쥐고 흔드는 세도 가문으로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붕당정치의 폐해가 나타나는 건데, 17세기 붕당정치가 나름 활성화된 시기였다라면 18세기의 노론의 일당 독재로 갔다가 19세기에는 세도 가문, 노론 중에 일개 가문들이 권력을 잡는 건데, 이 안동김 씨나 풍양조 씨는 왕실의 외척, 쉽게 이야기하면 왕비 집안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이 세도정치기에는 관매직이 성행하죠. 관직을 사고 팔아요. 현령직이 3천냥, 군수직이 만냥, 이런 말이 공공연하게 돌아다녔습니다. 매관매직이 성행하니까 과거 제도는 유명무실해지죠. 3천냥을 안동김씨에게 뇌물로 바치고 지방의 현령이 됐다라고 생각합시다. 3천냥 본전 생각이 납니까? 안 납니까? 빨리 만냥 만들어서 군수로 승진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당시 지방관들은 탐관오리고, 이 탐관오리들이 백성을 착취하다 보니까 조선 후기에 삼정이 문란해졌다. 삼정이 뭔지는 언제 대원군 업적 설명하는 과정에서 할 이야기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세도정치계의 왕권은 미약해지고 세도가문의 권력은 강해지는 데다가 이 세도가문이 비변사에서 모든 정치 권력을 장악하니 비변사에서 2품 이상 고관들만이 정치력을 행했다. 의정부와 육조가 유명무실해져 있었고 매감매직이 성행했고 삼정이 문란했는데, 하필 또 이 시기에 이상하고 큰 배들 이양선들이, 서양 배들이 출몰합니다. 당시 이양선을 본 조선인들의 공포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배가 태산 같았다. 그리고 빠르기가 새가, 좀 우리 조선인들은 좀 약간 과장. 아무리 배가 빠르다고 새보다 빠를 수 있습니까? 근데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리고 조선왕조 500년을 통틀어서 가장 많은 자연재해가 일어난 것도 19세기 전반기입니다. 뭐 가뭄, 홍수는 말할 나위였고요. 1821년에는 콜레라가 돌아가지고 20만 명이 죽어요. 20명이 아니라 20만 명. 당시 조선 인구가 이제 갓 천만이 좀 넘어서는 상황이라고 했을 때 20만 명이 죽었다는 건 그 공포를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콜레라가 지의 병균으로, 보통 이제 조선에서는 괴질이라고 불렀죠. 막 사람이 경련을 일으키다 죽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조선인들도 그 콜레라를 이겨내기 위해서는 소머리를 대문에 걸어놔야 된다고 막 그렇게 걸어놓은 사람도 있었고, 부적을 쓰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19세기 전반기 특히 콜레라가 전염병이 돌고 그 다음 가뭄 홍수로 막 굶어 죽는 사람이 속출하다 보니까 길가에 해골들이 널려 있었던 시기가 바로 세도 정치기고, 실제로 이제
국가 입장에서는 백성들을 구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쌀을 나눠줍니다. 그러면 이제 국가가 쌀 나눠주고 죽 나눠주니까 그 앞에 줄지어 서 있다가 노인네들 어리들 픽픽 쓰러지면요. 시체를 몰래 끌고 가요. 사람이 사람을 진짜 잡아먹었던 시기고 부모가 자식을 잡아먹었다는 기록이 뭐 한두 군데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셔야죠. 부모가 어떻게 자기 친자식의 그 고기를 씹겠습니까? 근데 자식이 여러 명 있는데 어제 둘째 아들이 죽었고 그 다음 며칠 지나니까 넷째 다섯째가 오늘 내일 해. 맞죠? 그러면 죽을 것 같은 아들 어쩔 수 없이 죽였다가 나머지 살아있는 자식들라도 먹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죽을 것 같은 자식을 미리 죽여가지고 뭐 그렇게 고기를 먹었기도 했겠지만 차마 자신의 자식을 잡아먹기 불편하니 부모들이 서로 자식들을 교환해서 잡아먹었다는 기록도 진짜로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엄청나게 굶어 죽었고 사람이 사람을 잡아먹었던 시기인데 마침 이럴 때 또 천주교 교세는 확산돼서 여기저기 아멘 할렐루야 난리도 아니었고 세도 정치가 끝나가는 시기에는 동학도 창시가 되죠.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이 비기 나한테 합격에 비기가 있어 뭐 해석하자면 비밀 무기죠. 도참신앙 예언사상입니다. 그리고 항상 말세면 유행하는 미륵신앙 미륵이라는 게 어찌 보면 불교계의 예수 아닙니까? 미륵이 나타나서 도탄에 빠진 백성들을 구해낸다는 미륵신앙 이런 게 유행하고 충청도 서산 땅에 정시성을 가진 자가 나타나서 도탄에 빠진 백성들을 구해낸다 이런 정감록 같은 책이 유행하기 시작합니다. 야, 이제 백성들도 못 참겠으니까 저항을 하는데 벽에다가 사또시발록 하고 써놓고 도망치는 벽서 운동, 사또는 개새끼야 하고 막 투사 날리는 괴서 운동, 소작료를 못 내겠다, 뭐 조세를 못 내겠다, 소작쟁이, 항조 운동, 거세 운동, 이거 거세 운동 해석 잘하십시오. 뭐 잘라버린다는 거 아니야? 세금에 대한 저항 운동, 이런 것들이 소극적 저항이라면 그러다 보니까 세도 정치계는 밀란까지. 일어나죠. 1811년 순조 때 홍경래은안 이건 따로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대웅군이 집권하기 직전에 1862년에 진주밀란에서 출발한 이 밀란이 함경도에서 제주도까지 전국 방방 곳곳에서 밀란이 일어났는데 이걸 임술농민봉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정말 최악의 시기 세도정치기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 조선을 정말 비하하는 분들이 요즘에 많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조선에 대해서 크게 프라이드를 느끼지 않습니다. 뭐 신채호 선생님도 그러셨고 저는 조선의 사대성이 상당히 싫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역사니까 그래도 소중하게 생각하고 또 우리 조상들의 이야기니까 좀 안타깝지만 그래도 우리가 기억하려고 하고 노력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건데 조선왕조가 15세기 괜찮았습니다. 16세기부터 흔들렸고 임진왜란 이후에 마탱이 간 건 사실인데 그래도 강력한 왕권을 행사하고 영조, 정조 시대는 그래도 나름 좀 태평성대를 누렸다 라고 봐야죠. 아니 18세기에 서양이나 아니면 일본이나 이런 나라에 비해서 근대화에 성공하지 못하고 나름대로 정체되어 있는 국가고 어찌 보면 우물 안에 개구리였던 건 사실이지만 백성들의 삶은 그래도 그럭저럭 괜찮았다는 겁니다. 근데 19세기 왕들을 보세요. 순조, 헌종, 철종, 고종, 순종까지. 그러니까 19세기 전반기가 진짜 최악의 시기였다고. 그때가 가장 서세 동점, 서양 세력이 밀고 오는 시기인데 그러니까 서양 세력이 쳐들어오건 뭐 아니면 일본이 조선의 침략 의도를 가지고 오건 간에 그들을 막아낼 만한 능력 있는 왕조차 없었던 시기인데 하여간 19세기 전반기 정말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19세기 전반기에 세도 정치기에 잘난 왕족들은 죽습니다. 안동 김씨나 풍양 조씨가 살려뒀겠냐고.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건 세도 정치기뿐만이 아니라 조선 어느 시대건 간에 왕권을 이어받을 만한 좀 잘난 왕족들은 귀양 가서 죽은 왕족이 한 명, 두 명이 아니에요. 세도 정치기에도 당연히 그랬겠죠. 그러다 보니 왕족 중에 한 명이었던 전주 이씨였던 흥선 이하응은 살아남기 위해서 상갓집 개 소리까지 들어가면서 궁도령이라고 이야기하죠. 이렇게 안동 김씨가 지나가면 그러니까 여러분 상갓집 개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상갓집 가면 공짜 술을 주잖아. 자기가 잘 모르는 어떤 대감 어르신이 돌아가시면 그냥 왕족이라고 가가지고 거기서 술 먹고 헬렐레 하고 있고 공짜 술이니까. 그리고 자신은 왕족임에도 불구하고 안동 김씨가 지나가면 술 취해가지고 뛰어가가지고 넙죽 엎드려가지고 대감 내가 술을 좀 더 마셔야 되겠는데 용돈 좀 주세요. 그러면 안동 김씨가 길에 이렇게 돈을 던지면 비굴하게 기어갖고 이렇게 해갖고 술집으로 뛰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대낮에도 흥선 이양을 찾으려면 기생집을 찾아가면은 있을 것이다. 그런 말이 있었죠. 그러니까 완전히 파라코 생활을 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흥선 이하응 쟤는 굳이 죽일 필요가 없었겠네라는 생각을 안동 김씨가 하고 있었겠죠. 이해 되십니까? 자, 그런데 이제 강화도령 철종이 죽어버려요. 그럼 안동 김씨 입장에서는 세도 정치기에 안동 김씨와 풍양 조씨가 권력을 잡았다라고 하지만 거의 80-90%는 안동 김씨가 권력을 잡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순조의 부인 김조순의 딸 순원왕후라고 하는데 이게 바로 안동 김씨 집안이었고 죽어버린 효명세자 부인이 이제 조대비 나중에 소리를 듣는 사람인데 이게 풍양조씨인데 막말로 이 순원왕후가 살아있었기 때문에 조대비는 힘을 못 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순원왕후가 죽어버리고 나중에 조대비로 불리는 이제 왕실의 가장 어른이 된 거지.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 조대비와 나중에 이제 흥선 이하웅이 짝짝꿍이 돼가지고 안동 김씨 입장에서는 강화도령 철종만큼 바보 임금 어린 임금을 앉혀놓고 자신들이 세도를 누리고 싶어 하는데 딱 안동 김씨의 레이더망에 걸려 들어온 게 이하웅이에요. 얘 바보거든. 그러니까 얘 왕감인데 문제는 이하웅이 나이가 40이 넘었기 때문에 안동 김씨도 조금 부담스러워. 그런데 갑자기 레이더망을 좀 펼치다 보니까 아 이하웅이 제가 바보인데 바보 아들은 바보. 이하응 아들 중에 큰아들 이재선은 서자입니다. 서자. 적자가 둘째 아들 이명복이에요. 그 이명복이 12살이었거든. 또 하나 안동 김씨가 레이더망을 착 펴봤더니 이런 소문이 들려. 이명복이 8-9살 때 연을 날리다가 연줄이 끊어졌어. 그 연줄이 끊어지는데 그 연이 하필 안동 김씨 세도 가문 집안으로 날아간 거야. 근데 여러분 8-9살 정도 되면 뭐 귀화집이건 뭐건 간에 그래도 자신도 왕족인데 문 뜯어가지고 내 거 연 내놓으란 말이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아니면 아휴 우리는 몰락한 왕족이고 저기는 정말 부잣집이니까 내 연을 돌려달라고 하면 하인들이 나한테 혼을 내겠지 하고 포기하고 돌아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안동 김씨 귀화집 대문 앞에 앉아서 울고 있어요. 연을 달란 말도 못하고 연을 포기하지도 못하고 아니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아침부터 울고 있더니 저녁까지 울고만 있어. 이런 말도 못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우유부단한 성격을 가진 게 고종이었다는 거죠. 이런 것까지 파악한 안동 김씨가 그래 이하응 둘째 아들이다 라고 생각을 했을 거고 또 하나 마지막 결정은 아까 이야기한 효명세자 부인 조대비가 결정을 내려줘야 되는데 흥선 이하응이 파랗고 생활을 하면서 자기는 어차피 왕이 안 되니까 자기 아들이라도 왕으로 만들어야지 라고 하면서 조대비와 나름 좀 미략이 있었던 것 같아. 제 아들을 왕으로 만들어주시면 제가 대용군이 되겠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동 김씨를 발로 밟고 풍양 조씨를 조금 이렇게 살려드리겠습니다. 라는 그런 미략이 있었겠죠. 그래서 조대비가 흥선 이하응의 둘째 아들을 이명복을 왕으로 만들어버리니 이게 12살짜리 왕이 되는 고종이 되는 거고 우리 역사상 처음이자 마지막 살아있는 대원군의 탄생이죠. 대원군은 왕의 아빠를 뜻하는 칭호입니다. 조선시대 선조아빠, 인조아빠, 그리고 철종아빠들 대원군입니다. 왕의 아빠는 상식적으로 왕이어야 되는데 자식은 왕인데 아빠는 왕이 아닌 경우가 조선에 세 번 있었다고 그리고 네 번째가 흥선이하응인데 흥선이하응은 우리 역사상 살아있는 처음이자 마지막 대원군입니다. 이 파랗고 바보 행세를 했던 대용군이 막상 자신의 아들이 왕이 되자마자 어마어마한 개혁작업을 해버리는데 와 이거 지금 대용군이 권력 잡는 이야기만 하다 보니까 10분이 지나가 버렸고 지금 대원군에 대해서 제가 좀 이렇게 생각합니다라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보다도 칠판에 필기하면서 설명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방금 잠깐 들었습니다. 여기서 끊었다고 짜증내지 마시고 안 그러면 이게 영상이 30분이 넘어가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대원군이 이렇게 권력을 이렇게까지 잡았다는 말씀 드리겠고 바로 이어서 흥선대원군의 엄청난 개혁작업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